광양읍에 있는 마로산성은 다양한 유물출토와 역사적 배경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로산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들이 잇따라 열리면서 마로산성의 가치와 의미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읍 외곽을 따라 가지런히 석성이 이어져 있습니다. 길이만 500m를 넘는 웅장함과 정교한 건축미에 선조들의 위상까지 느껴집니다. 광양의 4대 산성 가운데 하나로 관내 대표적 역사자원인 마로산성입니다. 마로산성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독특하게 지어지면서 순천외성 등 인근 산성들과 함께 임진왜란 당시 격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삼국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흔적들이 출토되면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로산성을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활동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생생문화재로 이름 지어진 이번 행사는 잊혀진 지역 유적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보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또 마로산 문화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보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까지 격주로 열리는 생생문화재는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문화재의 형식을 빌린 지역유산 탐방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 내 산성들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 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산성들이 산교육장으로 탈바꿈할지도 주목됩니다. 풀도 베고 또 진입도 정비해서 생생사업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마로산성으로. 여기에 마로산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역사자원의 잠재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지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로산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생생문화재. 관내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보존가치를 이끌 새로운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